없어졌네. 되게 사람, 여기 수도거든요? 진짜 사람이 많이 없어요. 메인 거리로 왔습니다. 날씨 좋죠? 누굴래냐? 누굴래냐 찍어봐 있어. 환영. 오마이들은 역시 어디 가나 힘들어. 어? 프레 세르노 프 광장. 아이고 이게 어려워. 근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. 여기 맞은편에 이게 이분 보시죠. 이분 프레세른. 아이 너무 이름 어렵네. 저기 적혀있죠. 프레세른 눈빛을 따라가다 보면 저기 그 연인이 바로 여기 있네요. 여기 바로 위에 서로 잘 쳐다보고 있어요. 세 개의 다리가 있고 성이 있는 사람 되게 많죠. 아까는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생각외로 많습니다.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같은 느낌도 나고, 근데 밑으로 이제 강은 있는데 강에 폭이 좁아서 아마 배는 안 다닌 것 같아요. 되게 여유롭긴 합니다. 이쁠 것 같아요. 저기 와, 저기 비누방울 저거 와 대박. 저기 오, 이게 야 스위스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. 짬뽕인 것 같아. 이런 데서 술 먹어야 되는데. 파타도 싸요. 7.5유로. 언니 다 먹고 있습니다. 이 사람 얼굴인가? 오 되게 신기하네. 외계인 얼굴 있어요. 외계인 얼굴.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. 뒤로 가볼까요? 이렇게. 와 신기하네. 이야 이렇게 하면 우와 대박이네. 이렇게 나오는. 와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아예 엄청 많네요. 저 이런 생활 보세요. 와 할아버지 보트가. 어이구 엄청 많이 오네. 와, 진짜 스트라스부르 같기도 하고 웃기네요 여기. 아 여기 어쩌죠. 여기 너무 좋은데. 진짜 좋네. 배 사람이 안 타고 있어, 이제. 배 사람이 안 타고 있어. 천장이 다 뚫려 있어. 드디어 네 마리의 용이 있는 용다리. 용다리 왔습니다, 용다리. 보실래요? 용? 오. 발톱하고 사, 오, 꼬리. 오, 야. 용 제법 디테일합니다. 용 오우
용 버스가 정말 있네. 뒤에 성이 있어야 해. 보시나요? 저기 올라간 전차. 전차도 있고,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여기가 저희가 베스트 물블리냐 위너 2018, 2019 베스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 있습니다. 그 베스트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티라미슈예요. 이게 있어요, 이게. 걸어서 올라가고 케이블카 타고 가는 거. 저기 보이죠? 어. 얼마 안 멈이 안 얼마 안 됩니다. 이게 올라가는 게 1.5km인가? 케이블카가 아마 그럴 거예요.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가이드가 있습니다. 여기. 근데 13원이에요. 13유로. 하이델베르크 맞은편 올라간 그런 길 같네. 일단 좀 햇빛이 따가운데 여기는 시원하고. 근데 오르막길이 장난 없습니다. 벌침모양 계단을 땅만 보고 가다 보니까 위에가 떡하니 이렇게 왔어요. 말도 안 돼. 아, 군신군신 하면서 올라왔는데. 저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. 여기가 뭐 슬로베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있군데 이렇게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뭐 10번까지 있으면 들어가는 들어 입장하는 시간이 다 틀려요.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케이블카 한번 보고 갈게요. 자, 들어갑니다. 아, 2유로 내야 됩니다. 성당을 너무 많이 왔어요.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, 아. 이야. 아, 이거 뭔, 이거 집인 것 같은데. 지문이, 와, 예술인. 네,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일반인들이 사는 집 같아요.